부산 교사노조가 부산형 늘봄학교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부산 지역 초등학교 302개 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현황을 조사했고, 40개 학교로부터 응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학교별로 늘봄학교 수요가 없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곳이 많았다며,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 운영 형태를 변경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다고 교사노조는 지적했습니다. 또 늘봄학교의 일방적 강행은 예산 낭비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교육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